내가 지금에 너는 안한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법을 받아듣는 것도 부처님의 설법을 받아듣는 그것도 말이죠. 차지 인성하야 이유 분별이며 이것인지건 소리를 인하여 분별이 있다 말이죠. 소리란 말은 음성이죠. 말하는 그 소리를 인해가지고 분별이 있다 말이죠. 분별이라서 저 말소리는 어떤 거다 하고 마음에서 구별하고 따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비록종자, 비록 일체 견문각지를 없애고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견문각지라고 하는 것은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모두를 여섯 가지 그 육각을 줄여서 견문각지라고 말한 겁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치각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각, 미각, 촉각 그거 세 가지가 다 각에 해당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각작용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하는 그런 것을 없애고 없앴단 말은 그걸 떠난 거죠.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이 잠재의식처럼 그렇게 고요한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유한을 지킬지라도 속으로 유한함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번역했지요. 속으로 유한함을 지키더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든지 속으로 유한함에 있더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든지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깊다는 말이고 깊을 유자 숨어 있다는 은밀하다는 뜻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한자 복잡하지 않는 것 한가할 한자죠. 그러니까 의식 분별 재료 의식이 분별을 하지 않고 무기와 같이 가만히 작용을 하지 않을 때를 유한을 지킨다고 합니다. 안으로 유한을 지킨다. 유란 말은 침울하다는 뜻이고 한은 복잡하지 않음 그러니까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무기와 같은 무기와 같은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잠재의식 택이죠. 그러니까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고요하고 또는 숨어 있고 복잡하지 않고 캄캄한 방 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그 무기를 지킨다고 해도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유한이라고 하면은 유한이라는 그 중국 말 가운데는 상당히 그 사람이 유한 정숙어다. 요조숙녀를 유한 정숙이라고 표현하죠. 요조숙녀. 시경에 보면은 요조숙녀를 유한정숙하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 유한하고는 달라요. 시경 제일 첫 머리에 보면은 유한이라는 그 말은 요조숙녀 맵시를 유한하다고 하지요. 사람이 차분하고 침착하고 또 그것이 저 수줍고 또 점잖하고 덜렁덜렁 마음이 들뜨지 않고 마음이 차분한 것을 유한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요조숙녀를 유한정숙하다고 시경에 말한데 여기서 말한 유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금큼한 저 밑에 보면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유실견과 같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저 아래 능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는 이런 뜻이에요. 유실견. 유한이라는 말은 의식의 생각, 재류 의식의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전호식하고 같이 작용을 하지 않고 의식 단독으로 그런 그 무기 같은 혼침 같은 멍한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의사는 유실견과 같다.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암실이죠. 어둘 유자. 어두운 방 안에서 보는 것 같다 말이야. 밝은 등불이 없는데 그냥 캄캄한 방 안에서 보면은 보는 것은 있어도 검은 건지 흰 건지 누른 건지 푸른 건지 색깔을 제대로 잘 구별하지 못하지요. 그냥 흐리멍덕하지요. 흐리멍덕한 그러한 상태를 재류 의식 단독으로 보는 소위 그것을 유은 저 밑에 능엄경 제일 마지막에 유운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유운망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자는 깊을 유자입니다. 유운망상. 유운망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로 유한이라는 것을 말한 거라요. 요조숙녀의 그 유한과는 말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류 의식이 전호식하고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멍청한 상태, 내심이 고요한 상태요. 별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안으로 유한을 지킨다고 한 겁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이 말에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정맥소에서는 그걸 풀이할 때 유아는 속마음이 고요한 경계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법처를 말합니다. 그 전에 유식론 할때 법처 소섭색이라고 해가지고 법진은 재료, 의식의 대상은 법진이라고 하지요. 안식의 대상은 색진이고, 귀로 듣는 이식의 대상은 소리 성진이고, 의식의 대상은 법진이라고 하지요. 그 법진을 지금 설명합니다. 오히려 법진은 분별 영사가 되느니라. 법진은 재료 의식이 반연하는 대상물이 선악무기 또는 시비흑백 같은 그런 법에 대한 티끌, 그것을 법진이라고 합니다.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하듯이 그 법진은 분별 영사가 된다.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의 사실이다. 영사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은 거라 말이야. 빛과 같고 촬영한다고 하지요. 촬영한다는 것이 내가 사진 찍을 때 빛을 잡는 거죠. 잡아서 그 거기다 필름에다 넣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영사라고 하는 것은 재료 의식이 단독으로 법진 경계를 의식하는 그러한 역할을 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은 뭔 뜻이냐면은 위에서 그런 말을 했죠. 너의 분별심이 육진 경계를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면 모르거니와 너의 분별심은 육진 경계를 떠나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음이라고 한 것은 전부 다 허망한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분별식을 가지고 너의 본래의 본심이라고 본래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망하기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7번을 부정했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들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뭐이 속에 들어 있다고 몸 안에 있다는 그런 따위의 마음은 안한존자가 분별심, 재료 의식 같은 분별심을 가지고 참마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석 달인가 놓아버렸을 찍어가지고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 그거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걸 전번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뭐 무슨 말인지 갑자기 뭐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미는 치기죠.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미는 것도 유한이요. 그것도 캄캄한 그 어떤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킨다 해도 그 법진의 분별을 떠난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본론이 지금 아닙니다. 밑에 이제 말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칙자는 명령할 칙자지요. 너에게 명령하여 마음이 아닌 것이 된다고 고집해란 것은 아니다.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라 말이죠. 뭔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한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마음을 잘못 착각한 것이 허물이지 마음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아니라고 너한테 명령하고 너한테 그걸 당부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정말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가 또는 가짜 마음인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그 말이죠. 다만 네가 마음에 미세하게 최마해보라. 미세하게, 미세란 말은 세밀하게 좀 자세하게 최마를 해보라. 최마란 말은 잘 살펴보라 그 말. 살펴본다는 것을 최마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진을 떠나고서 전진이라선 색성향미촉법 육진경계 육진의 목전에 그 경계 목전의 티끌을 앞에 티끌을 떠나고도 분별성이 있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참으로 너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전진을 떠나서는 분별심이 존재하지 못하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마음이지 진짜 마음일 수가 없다. 진짜 마음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서 최마란 말이 나오는데 최마라고 하는 말은 저 제자백과 가운데 귀국자라고 나오죠. 귀국자의 최마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최마란 말은 원래 귀국자에 나온 말이에요. 최마란 말. 귀국자라고 유명한 분이죠. 공자와 동시대 인물인데 춘추 전국 시대 귀국자의 그 제자들은 소진장이 육국 제후를 달래서 육국 정성을 했던 분 소진장이 말 잘한 변사 또는 손빈 오기 방연이 천하 명장들 그 당시에 주요한 그 인물들을 귀국자가 다 배출시켰죠. 그런 아주 참 유수한 큰 학자인데 왕허라고 하죠. 호가 귀국자고 성은 왕씨고 이름은 허요 허 왕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최마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최마란 말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 가깝게 가깝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최마라요. 그러면 최마란 말은 절근이라는 뜻과 같아요. 절근. 거기에 가깝게 하는 것, 거기에 딱 부합하게, 적합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최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서는 그 문자를 검토하고 문자를 잘 보면서 그걸 본받아서 하는 것도 최마라고 하죠. 원래는 헤아를 최자죠. 헤아려 보는 것을 최마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최면술 한 거예요. 최면술 돼가지고 상대의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진장이가 육국제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다 움직이게 하잖아요. 여섯 나라 임금들은 한 나라 임금을 설복시켜가지고 거기서 컨벳을 하기도 어려운데 여섯 나라의 임금을 전부 다 설복시켜가지고 정성을 했잖아요. 국무총리를 여섯 나라 임금에게 소진하고 장이가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을 최마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마편이라는 글이라의 글. 소진하고 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입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변만 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당히 그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요지만 하면 최면수를 잘 걸어가지고 그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상대 임금을 마음대로 자기 손아귀도 넣고 말이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거요. 그것을 이제 소위 그 힘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그것이 최마에서 나온 거라, 최마.